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당장 집값이 잡히겠는가 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 금융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이게 시발이다 이런 사인을 줬기 때문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이제 대출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고, 어떤 주택에 대한 공급,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어떤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조치에만 기댈 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급 대책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자면 현재 이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우리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왕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아파트 수가 6만 5천 채에 달해요. 토지 보상까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데도 3만 6천 채나 됩니다. 이런 것들 신속하게 착공하도록 해야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앞서도 우리 신동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지어져 있는데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 수요에 맞게 조금 더 넓은 평형, 또 위치도 좋은 곳,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왕에 미임대로 남아있는 것도 2만 5천 채나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임대료를 더 낮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임대 물량 해소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기적으로 뭐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10년간 공공임대 하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 시세로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해서 2019년도에 신규 공급을 중단했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10년짜리 공공 분양 전환 주택은 공급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한 2만 호, 3만 호쯤 되는데, 이에 대해서 10년을 안 하고 아예 뭐 장기 임대로 한다든지 국민 임대로 돌린다든지 하는,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10년 분양 전환 아파트들은 공급하지 않겠다고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해 한 14만 호에서 15만 호 정도씩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2만 호, 3만 호가 구멍이 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주택 임대 등록 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임대 사업자들 통계들, 정보들은 지금 LH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기왕에 주택 전월세 계약분도 전부 다 신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 임대 관련 정보는 전부 부동산원으로 일원화시켜서 임대주택 현황이나 동향들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택 임대차 정보도 역시 부동산원으로 넘겨서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일이 없어요. 부동산원으로 일원화 시켜버리면 그냥 바로 될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도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한번 살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것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집값을 잡기 위한 좀 머리를 좀 맞대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에 핀셋 대책을 계속 써오다가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전면적인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전면적인 정책조차도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베를린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크게 확장하고 뛰어넘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